안녕하세요. 시계를 사랑하는 도그워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두 번째 시계 리뷰 아주 소심하게 예고를 드렸습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시계라는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전쟁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 절대 아닙니다. 오해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먹고 살기 힘든 요즘 해외 뉴스를 보다가 요즘 미국과 이란 정세가 안 좋아서 거기서 팁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시계입니다. 짠! 아, 등장부터가 심상치 않죠? 아, 죄송합니다. 아, 뭔가 폭탄이나 무기가 들어가 있을 것 같은 케이스 치고는 작습니다. 예. 이 시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진정한 남자를 위한 터프가이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땅을 막 뚫고 튀어나와서 세계를 제패할 것만 같은 엄청난 시계가 아닌 시티즌사의 프로마스터 터프 스틸 브레슬렛입니다. 프로마스터는 시티즌사의 라인업 중 한 개인데요. 항공시계 라인인 프로마스터 에어가 있고요. 다이버 시계 라인인 프로마스터 C 그리고 프로마스터 터프 라인은 육군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땅개죠. 이 시계는 미국 기어 패트롤 사이트에서 2018년도 선물하기 좋은 가성비 내구성 시계 베스트 15에 선정된 아무 의미 없는 기록이 있습니다. 베스트 15에는 뭐 저희가 잘 아는 G-SHOCK, TIMEX, 뭐 세이코 SKX가 있고요. 뭐 그 밖에 오리엔트 마코2, 순토, 루미녹스 뭐 이런 군용 시계로 유명한 시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다마스코, 진, 미도, 브레몽 시계도 있는데 근데 가성비 시계 추천이라더니 점점 가격이 올라가더니 정점에는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물하기 좀 가성비 시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티즌 하면 보급형 국민시계 뭐 이런 의미인가 싶기도 하고 뭐 큰 기대를 안하고 제가 구매를 한 시계입니다. 이 시계 정가는 시티즌 미국 홈페이지에서 395불에 판매하고 있고요. 저는 와이프 결혼기념일 선물 산다고 조마샵에서 보테가 선글라스 149불에 구매하면서 은근슬쩍 249불에 끼워넣기 배송하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하면 구매가 힘든 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계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계의 케이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뭐 이렇게 시계가 있고 뭐 보증서라든가 여분의 브레이슬렛 링크가 있고요. 자, 시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허전해. 첫인상은 뭐 상남자 시계라고 하는데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한눈에 딱 이쁘다 뭐 이런 인상도 전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시티즌 시계 같고요. 제가 이 시계를 터프가이에 비유를 하자면 뭐 드웨인 존슨이나 제이슨 스테럼 같이 뭐 덩치 크고 근육질의 그런 터프가이 시계는 일단 전혀 아니고요. 뭐 오버빌트 디자인도 아닙니다. 저희가 오버빌트 군용시계 딱 하면 뭐 떠오르는 G샥이 있는데 G샥만 하더라도 케이스 지름이 53mm에서 56mm 정도 하는데 이 시계는 뭐 그래봐야 42mm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스펙을 듣고 나시면 정말 상남자의 시계구나 하실 겁니다. 배우에 비유하자면 뭐 007의 다니엘 크레이그 정도 됩니다. 예. 하지만 제임스 본드는 오메가를 차죠. 예. 자, 말이 길었습니다. 지금부터 스펙 설명 들어갑니다. 케이스 지름은 42mm고요. 두께는 11mm 200m 방수입니다. 기계식 오토매틱 시계가 아닌 점을 감안하면 뭐 이 가격대 평범한 스포츠와치입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2168 에코드라이브 무브먼트고요. 충전식 쿼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티즌사의 에코드라이브는 모든 종류의 광원으로부터 빛을 충전받아 사용하고 충전지를 폐기하여도 뭐 크게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뭐 그런 의미에서 에코드라이브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우선 슈퍼 루미노바 야광 처리가 되어 있어 야광이 굉장히 밝고 선명합니다. 분침의 경우 파란 계열의 야광 도료를 발라놓아서 색이 구분이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극한 온도에서 작동되는 설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도그워치가 지금 비록 한정된 예산의 구멍가게 채널이지만 뭐 냉동고나 오븐 테스트를 못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5명의 일반인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자성 기능이 있어서 자성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화 처리된 케이스가 충격 방지 기능이 있어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또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전체가 슈퍼 티타늄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5배 정도 스크래치에 강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계를 2개월 정도 차면서 정말 뭐 일부러 정말 스크래치가 정말 나는지 안 나는지 굉장히 험하게 사용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안 나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스크래치가 일부 있기는 한데 제가 정말 막 차면서 뭐 이리저리 일부러 막 치고 다니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막 사용했는데 아마 다른 시계였으면 벌써 B급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신기하네요. 예. 이 시계의 또 하나의 특이점은 케이스가 투피스 방식의 모노코크 케이스라고 해서 케이스백이 일체형입니다. 한마디로 열 수가 없습니다. 수리나 배터리 교체도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손목에 닿는 면적이 굴곡이 없다 보니까 착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멋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반사 코팅의 사파이어 글래스는 기본입니다. 도미 없는 평평한 유리입니다. 다이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타입 인덱스가 양각으로 붙어 있고요. 12시에는 역삼각형의 포인트, 그 다음에 다이얼 안쪽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 상부에는 시티즌이라는 레터링과 아래쪽에는 프로마스터 로고와 에코드라이브 그리고 200m 방수 글씨가 있습니다. 다이얼 중심의 원이 광원을 받는 면적이라고 하는데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빛을 비춰보면 살짝 태양광 판같이 이렇게 결이 있어서 구분이 되어 보이는 게 보입니다. 시침과 분침은 테두리가 폴리싱 되어 있고 시침만 빨간색인 게 디자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이얼에서는 크게 매력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예, 심플한 스포츠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솔직히 그냥 평범하다 뭐 그 정도입니다. 용두에는 프로마스터 로고가 있고요. 케이스 백에는 지구를 생각한다 뭐 그런 의미의 에코드라이브 그림이 있습니다. 이 시계의 매력이라면 첫인상은 매우 평범하지만 나름 질리지 않는 평범함이라 할까요? 네, 거기에 반전이라 할 정도의 화려한 스펙,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지만 주인만 알고 흡족해하는 뭐 그런 만족감? 예, 뭐 그런 게 매력입니다. 예, 화려한 시계의 스펙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게인데요. 165g 정도 측정이 됩니다. 참고로 도그워치 첫 영상 나가고 5분의 구독자분들이 생겨서 너무 기쁜 나머지 디지털 저울 구입하였습니다. 예, 배송비까지 12,000원 줬고요. 이렇게 도그워치 1년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됩니다. 구독자 100명이 되면 카메라 업그레이드할 연간 예산 지출 계획도 있습니다. 앞으로 약방의 감초처럼 이렇게 한 번씩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이 엄청난 무게를 자랑하는 시계라서 하루 종일 차고 있으면 왼팔 아령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씩 왼팔 오른팔 번갈아가면서 차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총평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나는 상남자다. 하지만 대놓고 근육질의 상남자가 아닌 보면 볼수록 매력있는 볼매 상남자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주위 사람들 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혼자만 알고 매일 한 번씩 혼자 보면서 혼자 흡족해 하실 아주 약간의 변태 성향을 갖고 계신 그런 상남자 분들이라면 아주 만족하실 만한 충분한 스펙을 보유한 시계는 맞습니다. 가성비 시계 스펙 덕후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